그런 곳에서 이렇게 청중해 주신 분들과 연주하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가까운 데서 교감하는 걸 참 해보고 싶었는데요.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저희가 참 행복합니다. 예, 그리고 저희가 이 연주를 함께 교감을 많이 하고 싶어서 조금 저희도 연주하기 좋고 들었을 때 같이 좋은 기회로 부르게 해서 많이 얘기를 썼는데요. 어쨌든 지금 두 번째 곡은 클래식을 가야 됩니다. 그래서 클래식을 부담스러워 하시겠지만 저희가 어떤 곡을 준비했냐면 작곡자가 들리십니다. 아주 좀 시적인 작곡자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좋은 생각하시면서 좋은 시를 듣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훨씬 듣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곡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Thank you.
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죠? 한번 박수 한 번만 더 부탁합니다.